도정 모티스의 부메랑 비행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여기 잡고 이렇게 날리면 되는데 세게 던져도 재밌는데 부드럽게 살살 날려야지 나한테 다시 돌아오는 부메랑으로 돼요. 헐헐 날면서 다시 돌아와요. 살짝 날리면은 헐헐 날면서 이모! 방구 이모! 색종이가 이렇게 필요하거든요. 일반 색종이의 4분의 1로 자른 앞에 부분 또 요 작은 색종이를 또 4분의 1로 자른 거예요. 이렇게 두 번을 접어가지고 이 크기에 맞게 자른 거예요. 이렇게 큰 거 4분의 1, 또 그것의 4분의 1. 이렇게 해서 접어볼게요. 가위랑 풀이 필요해요. 우선 본체에 종이 비행기를 만들어 볼게요. 흰색이 보이게 하고 세모 접기 한 번을 해주세요. 한 번. 세모 모양이라서 세모 접기예요. 그 다음에 이 상태 그대로 이렇게 뾰족한 부분을 이렇게 반으로 접어가지고 세모 접기를 또 한 번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있던 거를 이렇게 반으로 접었어요. 그 다음에 펴주세요. 펴가지고 여기 뾰족한 부분을 중심으로 가져와서 세모 접기 한 번만 해주시고요. 한 번. 이렇게. 그 다음에 펴가지고 이 밑에 부분 접었잖아요. 이렇게 돌려볼게요. 이 부분 접었잖아요. 여기에 노란색을 붙여줄게요. 못 쓰는 종이 위에다가 노란색을 풀을 칠해서 붙여줄게요. 풀을 칠한 다음에 끝에를 맞춰서 끝에랑 중심을 맞춰서 노란색을 붙여주고요. 이쪽 밑에다 노란색을 붙였으면 이쪽 위쪽에다 또 작은 네모를 또 붙여줄게요. 붙이기만 하면 이제 만들기만 하면 끝이에요. 풀을 칠하고 뾰족한 부분을 맞춰가지고 이 상태로 이제 접을게요. 우선 다시 뒤로 돌려가지고 원래 접었던 선을 진하게 한번 접어주고요. 진하게 다시 한번. 그 다음에 반으로 접는 거예요. 반으로 이렇게 중심선에 맞춰서 길쭉한 네모 반으로 이렇게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여기 선이 보여야 하는데 안 보이니까는 잠깐 이렇게 접는 선만 이렇게 접는 선을 이렇게 접어주세요. 가운데 접는 선. 가운데 접는 선을 접어주고 펴주세요.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주세요. 이렇게 돌려야지 편해요. 그 다음에 여기 중심선, 선이 접혀있는 선에 딱 맞춰서 이 부분을 손가락으로 껴가지고 이 밑에 부분 노란색을, 이 노란색 밑부분을 중심선에 가져가서
접어주는 거예요. 여기는 대각선으로. 그 다음에 이 윗부분 노란색에 맞춰서 이렇게 일자로 접어주면서 여기를 이렇게 네모로 접어주는 거예요. 다시 해볼게요. 어떻게 하냐면 이 노란색 이 밑부분 이 노란색 밑부분을 여기 중심선에 맞출 건데 손가락으로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제껴주세요. 제끼면서 여기 중심선 일자선에 딱 맞춰서 대각선으로 이렇게 접고 대각선 그 다음에 여기 윗부분 노란색에 딱 일자가 되게 윗부분 노란색이 일자가 되면서 이쪽은 이렇게 네모를 접어주는 거예요. 거의 다 접었어요. 가오리 그 다음에 지금 이렇게 안쪽이잖아요. 뒤로 이렇게 돌려가지고 색이 보이게 이렇게 두고 가오리 이 상태에서 여기 반을 접어서 종이 비행기에 몸통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두 번만 접으면 끝났어요. 이제 완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돌릴게요. 요렇게 잡으세요. 요렇게 여기 이 노란색을 이 부분을 반으로 접는 것처럼 하면서 반으로 딱 이렇게 접으면서 날개를 이렇게 위쪽으로 하나를 날개를 위쪽으로 접어주고 이렇게 여기 한 1cm 정도 돼요. 안으로 들어간 부분이 이쪽 비행기 날개를 접었으면 이렇게 돌려서 이쪽도 여기 노란색 여기 반으로 이렇게 접으면서 반으로 접으면서 밑에 쪽에 있는 종이 비행기 날개랑 정확히 이렇게 똑같이 맞춰가면서 한번 접어주세요. 여기 한 1cm 정도 접었어요. 안쪽으로. 그 다음에 완성. 짠. 펴가지고 멋있다. 펴서 여기 꼬리 1cm 정도 접혔어요. 안쪽으로 1cm 정도 접혔어요. 이렇게 해서 여기를 잡고 천천히 부드럽게 날려주세요. 여기까지 만들느라고 수고 많았어요. 안녕. 다음 시간에 만나요.